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너무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주입식,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저희는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한? 라임병이라는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바꿔서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가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스포츠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질 게 뭘까요? 달리기? 사라지는? 서핑? 아닐까요? 서핑 아니야? 서핑? 그거 양궁? 양궁 사과 올려놨는데 사과가 없어. 창조적이다. 정말 창조적이다. 비싸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동은 바로 스키죠. 스키? 네. 네. 겨울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어. 그래,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인공눈을 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공눈을 뿌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추운 날씨와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눈을 뿌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 스키장의 사진인데요. 에? 스키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논밭 아닌가요? 이거 뭐야? 저기 뭐 스키가 아니고 모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일입니다.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원래
그 한국의 스키장하고 달리 유럽의 스키장은 대부분 자연설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유럽의 스키장에서 한국의 그 인공눈 재설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후 변화가 된다는 증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과거처럼 자연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공눈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눈을 이게 그냥 뭐 우리의 레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은 기후변화, 이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땅에 쌓여있는 거를 스노우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팩. 날이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제 녹지 않고 이렇게 켜켜 계속 쌓여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스노우팩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내린 눈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이제 스키장의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눈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온난화보다 훨씬 더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얀색 물질, 이 물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이 땅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반사하는 거죠.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받아버리겠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네. 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땅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눈이 녹겠죠. 또 녹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북극에 따뜻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북극에 빙하가 녹고 눈이 녹으니까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북극에도 그 약간 구멍 난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메꾸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훌륭하셔.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공학 기술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우리가 화이트 루프, 하얀 지붕이에요. 하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 그러니까 그게 떠올랐거든요. 온통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큰 도시에서 그렇게 하얗게 실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파일럿이 눈이 부신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하얗진 않지만 얘는 하얀색과 같은 반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도로를 하얗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을 이게 덮고 있는 눈이 사라져서 그러면 점점 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이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서 지하수도 되고 하천수도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불이 더 세져요. 건조해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강원도의 영동, 삼척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그죠? 헬기로 막 물 나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한 70, 80년의 영동 지역의 기상 레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강우가 있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있었고 그렇죠, 마른 장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팩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보온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쌓여 있으면 눈은 땅 속에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워낙 춥고 땅이 어는데 이불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땅 속이 위에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뭐 곤충, 동물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 추운데 담요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꽝꽝 얼겠죠. 예. 그래서 바로 생물 다양성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진다는 거는 좋아하는 스키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2024년 올 7월에 열리게 될 그 파리 올림픽 선수촌의 실제 방입니다. 이게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등장했던 골판지 침대
또다시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보면은 에어컨이 지금 안 보여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더위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어요. WBHT라는 습구 온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학적 지표가 있는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2050년 정도 되면 뭐 서울 비롯해서 어떤 뭐 도쿄, 아테네, 뉴욕 이런 전 세계 도시 중에 63%인 122개 도시에서는 아예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 슬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리 올림픽 자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올림픽을 하겠다. 그럼 응원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겠다 한 것이고 그걸 선수들부터 시행을 그렇죠. 한 거네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넣고 건물 배치를 좀 잘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해서 실내 온도를 실외보다 어느 정도 6도 가까이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두 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씨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아, 그건 안 돼요. 안 돼. 공이 무사한데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중요하지.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질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잠기게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물꼬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 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할 거냐 뭐 어떤 것들 하세요? 하시는 거 있어요? 비건으로 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렇다면 배달음식 시킬 때 뭐 플라스틱 안 쓰는 그런 배달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플라스틱은 사실 썩지도 녹슬지도 않기 때문에 네. 거의 반영구 중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원래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칭송을 받았죠.
근데 플라스틱이 기후 위기가 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좀 가장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네, 안 써보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 플라스틱 용품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반영구적인 건데 1955년 라이프지에 실린 광고입니다.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죠? 거기 실린 광고인데 Throw Away Living, 쓰고 버리는 생활. 아, 마케팅이구나. 청소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고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끌리는 편하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실제로 미국을 완전 강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로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 플라스틱은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그렇고 에릭 슈미트 이런 회장님들도 지금 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본인들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왜 그럴까? 자,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경제성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 그렇지, 그만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갈 거예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환경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그치. 그 제품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런 혁신적인 투자자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산업을 육성하다든지 기업을 키우는 이런 곳에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하려고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유명한 의류회사 P. P 기업에서 우리 옷을 사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구에 해로우니까 그 새로운 옷 사지 말고 기존 옷 수선해서 입으라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 것도 가져오면 내가 수선해 줄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기업이 망했나요? 아니요. 너무 더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피사의 옷을 입으면 지구를 지키는 것 같고 환경,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덕분에 또 아주 잘 살고 그 남은 돈을 또 사회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쓰고 굉장히 선순환 일을 선순하죠. 네, 와. 지금 보면 뭐 우리가 해외 직구도 많이 이용하고 또 가격이 싸다 보면 사람들이 더 당연히 이거를 함부로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원이 고갈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양이 증가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현명한 소비. 네. 뭐가 있어요? 현명한 소비의 출발이 결국에는 산업을 바꿔버릴 거예요.